신혈 때문에 고생을 해서 대원 진료 받으러 지금 검사 결과 다시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요, 제가 직원한테 학원 가야 돼서 홍대에 왔습니다. 이 찢어진 쇼핑백 들고 역 쪽에 이런 큰 쇼핑몰이 생겼는데 약간 뭐라 그럴까 작은 동대문 같은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쪽을 쭉 따라서 학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야? 깜짝이야.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약파. 뭐래요? 무슨 병이에요? 건나만치. 신우신염이라고 신장에 병균이 들어가서 그런 게 있거든? 그러다가 링겔 맞고 살아났다가 갔는데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약파 왔어. 밥 먹었어요? 응? 밥 먹었어요? 밥 먹고 약을 먹어야 되지 않아요? 저기요. 어때? 속이야 좀 쓰리겠지만 좀 더 쉬다 오지. 근데 될 수 없지. 열정 대단하지? 너 쟁반까지 갖고 왔어. 당황스럽다 너 되게. 내가 하나 먹을래? 됐어. 다 먹어. 안 재요. 안 재요. 됐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이따 한 입만 뺏어 먹을게. 매일 이래서. 왜 그러세요? 너무 맛있어. 그래 하나 먹어. 안 좋아해? 아니 안 좋아한 거 아니고 얘네가 지금 1위에.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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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그치 신이가 샌드위치 골랐는데 준영하고 그런 스페셜 도넛 따위가 내가 들어오겠어? 너 되게 카메라 안 한 거잖아 나. 네? 카메라 네? 왜 출연 안 해줘? 걸릴거든. 근데 누나 진짜 특이한 병 걸렸다. 어떻게 된 거래요? 나도 처음 들어. 술 마셔서? 모두가 술 마셔서?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더라. 아니야. 아,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코랑 목 쪽에 제일 먼저 이상이 오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이상이 오는 데가 여자만 생식기 쪽이야. 여자만. 여자가 요도가 짧대. 그래서 병균이 되게 쉽게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구조라고 하더라고. 그 와중에 이제 병균이 들어오는 걸 못 막은 거지 얘가. 그러니까 많이 먹고 다녀요. 야 지금보다 어떻게 더 많이 먹냐? 그 사람이야 돼지지? 저를 디스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나 나쁘지 마. 나 진짜 개고생이더라. 아플 일이 없을 거야. 햄버거 세 개 먹어. 햄버거 세 개 먹어? 햄버거 세 개 먹는다고? 롯데리아. 롯데리아 롯데리아 오케이. 보이네. 오이 싫어요? 오이 싫어요. 또 다 먹어. 안 먹어도 되겠다. 와. 아니야. 오늘도 여유롭다, 야. 레전드 3분만에 클리어. 싫어해요. 그 레전드였어. 그걸 찍었어야 했는데. 나 그걸 찍었어야 했어, 진짜. 브래드 먹는 거를. 그리고 소프트에 죽을 뻔 했어. 그치. 바운스까지 그나마 촬영을 했거든? 믿는 나 같아. 돌아가시는 줄 알았지. 그것까지 찍었어야 했네, 수업 시간에. 진짜, 그러지. 정수기 앞에서. 여기다. 오? 뭐지? 나 힘이 진짜 없네. 아니야 잘못 때린 거야. 오해하지 마. 엄마 누나 힘 언니 언니라 불러. 언니라 불러 그냥. 지금 언니라 불러 됐다 아줌마. 이 정도 됐으면 언니라 불러. 어? 언니라 불러. 언니가 힘이 없어. 얘 죽는 것도 힘없이 죽잖아요. 스르르 고통스럽게 죽고 있는 거 아니야? 한 번에
갔어야 되는데. 아유, 아깝다. 상큼해요. 오, 이거 어떻게 상큼해? 이거 왜 그래요? 향은 괜찮거든? 근데? 질까? 이 향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좀 별로고. 난 그러니까 오이팩을 하잖아, 여자들. 오이 비누 이런 것도 있고.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막 얼굴에 붙이고 막 이랬어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그 딱딱하고 가운데 그 물컹한 그 부분이 제일 싫어. 물컹한 그 부분에 씻은 눈 싫고. 경아 안녕. 안녕하세요. 경아야, 나 브이로그 찍고 있어. 어, 진짜? 필요할래? 이거 손으로 어이겠다. 어, 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콕입니다. 아, 수나 벌써 엽떡 언제 먹냐, 우리? 강아지 데리고. 한강에서? 응. 왜 좋아? 진심. 추석 때 시간이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너 월화수 중에 돼? 추석 연휴? 차 될 거예요. 나도 그때 하루 딱 해가지고 엽떡. 우리 신이기 집에. 신기 집에. 신집에. 신집에. 신집에 좋다. 신집에. 좋아. 우리 신이 이제 신집에. 아, 이거 족발 같아요. 족발? 응. 야, 뼈가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야, 근육이 이렇게 쓰는데? 너 안 통통해. 하나도 안 통통하고. 어? 어, 남자가 어? 그 족발 가지고 어떡해. 여자 마음 알잖아. 맞다, 맞다. 미안하다. 너 기집애였지? 아유, 내가 잊고 있었네. 언니가 또 잘 알지. 알지? 여자들 평생 다이어트 해야 되는 거? 어? 너 다이어트 평생 해야 돼. 뭐 먹겠는데? 아니, 먹어, 먹어. 많이 먹어, 우리 신이. 많이 먹어. 먹고 잘 커야지요. 먹지 마요. 뭐라고? 뭐라고? 나 안 먹게 잘했어. 다 먹어놓고 별로래. 다 먹어놓고 별로래. 꼬들이 나온 게 없고. 아니, 저는 이래요, 약간. 너 딱 영락 없는 기집애야. 어. 지금 집에 도착해서 머리도 감고 만화를 그려야 합니다. 만화는 펀딩을 이번에 하는데 이제 소개 부분에 들어갈 만화를 그려야 해요. 타블렛. 이거는 펜이고 지금 노트북에 연결을 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열어봐. 인사해. 안녕. 이게 뭐야? 나에게 꼭 맞는 복지가 궁금하다면
무슨 짓인가? 제가 출신을 왜 돌아왔는지. 호텔에 서신이 왔습니다. 네. 아, 근데 우리 서로 그러니까 타이밍이 맞기 때문에 내가 이걸 극복을 해야 돼. 야, 그래서 정복해 한번. 와, 아빠 이거 너무 좋다. 야, 무슨 말로? 아까 박인비 선수가 있잖아. 박인비 선수가 꼬물 선수들이 제일 좋아하는 채소고. 바꿔도 돼? 이거 먹어. 젓가락으로 먹어. 가연이가 되게 빠져있는 유튜버래. 아, 진짜? 그리고 내가 듣고 아, 누구지 하고 들어가 봤는데 진짜 보면 알아. 걔 너무 내 스타일. 아 진짜? 진짜. 애아빠야 부인 데이트. 오! 오! 야! 아! 어, 너 너무 매력있어. 간장 고추랑 마늘이랑 같이 먹어. 존나 맛있으니까. 아 진짜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몰라. 오케이. 이거. 노래방 가는 거야? 아기 안 해봐. 가는 거야? 아니 안 되겠다. 어쩔 수 없다. 야 너랑 나랑 술 먹으면 노래방 안 가는 게 말이 되냐? 아니 우리 둘은 술을 자대를 못하니. 너 근데 기억 안 나냐? 나랑 웃기랑 너랑 만나서 오늘은 정말 다음 날 모두가 스케줄이 있으니까 진짜 빨리 먹고 일찍 가자. 그날 우리 몇 시에 들어갔어? 새벽 5시에 들어갔다. 우리는 무조건 새벽 5시 우리 7시에 7시에 술 먹어서 새벽 5시에 들어갔어. 왜 우리는 왜 이럴까? 우리 좀 진정할 필요가 있는데 진정을 못하겠다. 알탕 죽이고요? 너무 맛있잖아. 알탕 죽이고요. 가스가 없어? 오늘 가스가 없어요. 가스요 가스. 그만 얘기하자. 가스 말고 가스. 대구에서 영어 배울 때 영어쌤이 대구 살아. 쌤도?
커피를 쓰다가 자 본인 이름 넣어서 Hello my name is 이름 넣어보세요 이러는 거야. Hello my name is 미나 이렇게 얘기했어. 그 쌤이 야 니네들은 운율이 없잖아 영어에는 운율이 있어야 된다고 이랬더니 Hello my name is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곰곰이 생각을 했어. Hello my name is 미나 분명 우리 말에도 운율이 있어. 우리 거의 원어민급 아닌가? 이게 내가 들었어. 쌤 근데 있잖아요. 저희도 운율이 되게 많은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하죠? 이러면서 야 이 새끼야 니 일로 나와. 손바닥 맞았다고 심지어. 그 쌤 들고 다니는 진짜? 그 대나무 때가리 있거든. 대나무 이렇게 이 있어. 그걸로 이제 맞았어. 여러분 저희 이제 집에 갑니다. 아 안녕. 여러분 오케이요. 이거 같이 안녕 여러분 오케이입니다. 이게 오케이고 어 맞아 나는 아무것도 없어. 뭐가 왜 없는데? 너는 너 시그니처를 만들었으면 좋겠어. 하나를 켤래 손목이 부러질 것 같아. 아 텐션 완전 업됐는데 다시 집에 가야 돼. 아, 나 집에 가고 싶은데? 아 그 뭐 텐션 올랐는데 집에 가는 건 뭐야? 왜 텐션이 올라서도 집에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텐션 올랐으면 너가 집에 가는 걸 내가 처음 보는 걸? 나는 오른 텐션 벤이랑 나눌래. 아주 힘들거든. 집에 가고 다들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질추 질추 이러면 되냐? 한쪽 머리를 이쪽으로 넣으세요. 넣으세요. 한쪽.